편집샵 운영하는 콧박이가 보내준 거야. 나랑 동갑인데 편지랑 같이 왔더라고. 그나마 당신에게 맞는 사이즈를 보냅니다. 다른 걸 보내주고 싶어도 당신이 입지를 못해요. 플랫폼 옮기면서 축적한 자신의 셀룰라이트를 탓하세요. 감사합니다. 이 코트가 이 새벽에 키다니 극락이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근데 잠깐 하고 끌 거야. 저 택시에 오면서도 잤어요. 저기 뒷개 짭이면 청라 대표 국밥 돼지라고. 아, 나한테 짭은 안 입어. 짭은 좀 쪽팔리지 않아? 그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동 같은데? 내 자신을 속이고 다니는 그런 행동 아니야? 아니 지코형 디스라니. 지코형은 짭 안 입지 않아? 보면은 뭐 발렌시아가랑 이런 것들 보니까 그 구찌 모자도 다 찐이야 그거. 최겨울님 카페 가보면은 형님 풍채에도 옷 잘 입는 분들 계신다고. 근데 저는 뭐 페피가 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그래도 그냥 이제 뭐라도 걸치는 거예요. 뭐라도 걸치는 느낌이에요. 옷을 잘 입을 그럴 욕심이 1도 없어요. 체형이 존나 기형적이기 때문에 그냥 내 사이즈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. 예. 형님 나이에 제일 깔끔한 건 라코스테나 타미 같은. 아이 닥쳐. 그거 입었다가 또 욕먹었는데 아 감이 없어. 뭔 라코스테랑 타미야. 나 지금 라코스테가 몇 갠데. 라코 개 많아 진짜. 라코 존나 많아. 근데 이번에 또 라코를 살라고 하다가 하 안돼 안돼 안돼. 그리고 그냥 다른 쪽으로 본 거야. 인성이 일님 가라사대. 아 닥쳐 인성아. 나 지금 아라코 옷만 지금 10개 넘어. 네가 많이 못 봐서 그러지. 긴팔도 졸라 많이 사다 놨어. 괜히 사다 다시 반품시키고 싶어. 인성아 그 내가 한번 아니라 그러면은 그냥 그런 줄 알아. 나도 라코가 많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얘기지 인마. 악어가 아이씨 큰 악어 그려져 있는 그 티셔츠 말고 몇 개 있다고 얘기했잖아. 저 새끼 예전부터 보던 앤데 여기 악어 큰 거 그려진 티 있잖아. 그거 하나 보고 아 라코스테 샀구만. 그러니까 뭔가 라코스테랑 타미가 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인성이는. 그래가지고 나한테 어? 라코 샀네? 오호 좀 패션에 좀 이렇게 눈독을 들이시는구만 우리 코트 형님이. 내가 봤을 때는 다른 라코 티를 좀 추천해주고 싶은데? 하면서 이제 막 코트 형님 저번에 라코 입으시던데 악어 하나 그거 큰 거 아 그냥 그런 뭔가 그런 동질감을 느껴서 그러는 거야. 내가 봤을 때는 내가 그 뭐 그 패션 뭐 중수가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완전 하수 짜발일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아 그래 사람 구실은 해야 되니까 일단 쿠팡에서 티셔츠 그만 사고 오케이 자 뭐 사자. 내 사이즈 있는 게 뭐 있을까. 인성이 일님 가라사대. 그러면서 고딩이 닥쳐. 라코스테보단 겐조가 훨씬 나. 겐조가 더 비싸. 그리고 인성아 네가 봤을 때 저 새끼 약간 그게 있네. 패션에 대해서 쟤는 좀 뭔가 잘못되어 있구만. 약간 페북으로 패션 배운 새끼 같은데 저거. 죄송해요 급이 급팬이라서. 예 패션도 찐따인 친구들이 좀 많네요. 미안합니다. 내가 봤을 때 인성이는 그 스타벅스 카페 가가지고 테이블에다가 이제 그 저 뭐냐 아이폰 그 귀에 꼽는 거 있잖아. 그 콩나물 그거 싹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컨셉샷으로 핸드폰 저기 사과 모양 싹 그리게 딱 싹 나오게 한 다음에 이렇게 딱 해놓고 뭔가 그런 거 좋아하는 그 감성인 것 같아. 너가 지금 성인인데 갓성인된 약간 고딩 티 못 버리는 새끼 같은데. 형 옷에 대해서 쪽지 보냈었는데 읽었어. 네가 보내준 그 쪽지 다 읽었고 네가 보내준 옷들 싹 다 봤는데 뭐 내 스타일 아니야. 너무 아저씨 같아. 네가 보낸 스타일들 전부 다 싹 다. 제가 보내준 거 한번 보여줄까? 어떤 옷 스타일인지. 이렇게 해서 그 형 나 형 방송 매일 챙겨보고 다시 보기도 본 폭박인데 형한테 옷 추천해주고 싶어. 형 자주 입는 아디다스 같은 거 나쁘진 않은데 뭔가 좀 비싼 거 입었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보내줬는데 이것도 네가 잘 몰라. 내가 여름 옷을 나 지금 저 뭐야 그 오프화이트만 지금 두 개 있어. 그리고 이제 몇 개 더 있는데 얘가 보내준 게 이제 몇 개 있어. 피르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해줬는데 난 진짜 별로 같거든. 내 체형에 이런 걸 입잖아. 거의 정말 그대로 김정은 되는 거야. 김정은 이거 입으면 난 바로 김정은이야. 네가 센스가 없다는 건 아닌데 약간 좀 내 입장에서는 좀 그렇더라고. 이런 느낌. 근데 진짜 별로야. 야 정말 이거 발렌시아가 안 그려져 있었잖아. 그냥 이거는 그냥 농협 저지야 이거는. 아 나 저기 옷 선물 받았어. 오프화이트 옷 선물 받았는데 보여줄게 잠깐만. 편집샵 운영하는 콧박이가 보내준 거야. 나랑 동갑인데 편지랑 같이 왔더라고. 안녕하세요 태훈씨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. 전 당신과 동갑이며 2013년도에 일을 하면서 취미로 겜비디 하다가 당신한테 그딴 망겜 왜 하냐고 뒤지게 까여서 방송 접고 당신의 코와 마초 같은 모습에 반해서 콧박이가 된 사람입니다.
본론은 앞으로도 앵미짓 안 하고 열심히 하신다고 믿고 작은 편집샵을 운영 중인데 그나마 당신에게 맞는 사이즈를 보냅니다. 다른 걸 보내주고 싶어도 당신이 입지를 못해요. 플랫폼 옮기면서 축적한 자신의 셀룰라이트를 탓하세요. 그리고 보내드리는 상품은 가찌용이, 권지용, G-Dragon, G-Dragon, Hong Kong is back 착용했던 이놈 어닛 19FW 프로파간다 후드 티셔츠입니다. 혹시 당신이 이 사이즈도 안 맞는다면 당신은 목숨이 많이 위험하다는 신호예요. 부디 사이즈가 맞길 바랄게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발방에서 지자, 마마, 이행시로 받기로 했던 상금은 닭가슴살 사는데 보태 쓰세요. 그리고 나 남자니까 색독은 오프하세요. 이 듀공 새끼야. 그럼 버스킹 때 보자 이 돼지 새끼야. PS 혹시 방송에서 읽고 계시다면 큰 소리로 한 번만 읽어주세요. 지용아 제발 저녁 좀 해라. 장사가 너무한데. 오, 권지용이 자주 가는 그 편집샵 그 사장인가 보다. 어, 감사합니다. 야, 이거 옷 얼마짜리야? 보자. 어우, 쨔쨔쨔쨔 졸라 이쁘다. 우와, 개 이뻐. 아니, 안 작아. 절대 안 작아. 아, 근데 핏이 병신인 건 어쩔 수 없지. 핏이 병신인 건 어쩔 수 없지. 모자 좀 써보라고? 이 모자를 써보라고? 이렇게? 코코카카. 아, 아무튼 진짜 옷 선물해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그래요. 나중에도 한 번만 더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네요. 예, 큰 사이즈. 예, 안 팔리는 거 있으면 저를 주세요. 그 편집샵 홍보 야무지게 해드릴게요. 가격 60짜리임 홍보해줘야 된다고. 아, 이거 60만원짜리야? 오케이. 굿잡. 감사합니다. 이노머니 또 근데 좋은 거 같네, 보니까. 아는 사람들 아는 거 보니까. 명품 브랜드야? 아, 진짜? 난 사람들이, 어? 명품이다. 하는 것만 사. 차라리 옷을 살 거라면. 코트 형님 너무 뚱뚱해서 옷이 안 어울리는데 그냥 나가 뒤지십시오. 우리 우규규님도 제발 나가 뒤지시고요. 예. 형 나중에 형 코디해주는 컨텐츠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? 아, 싫어. 내 몸 사이즈가 나오고 아우. 그 저 뭐야 탈의실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도 너무 힘들고 아우, 나는 진짜 별론 것 같아. 아보키 하이 브랜드가 어떻게 60만원이야? 아, 그냥 냅둬. 그냥 괜히 지랄하는 거야. 괜히 건드는 거야. 자기 아는 거 아보키밖에 없어.